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조폭소를 두고 어젯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리 편 아니야? 표창원 의원의 글을 2시간 만에 내린 것도 아마 그 같은 이유일 텐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방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하고 뭐 토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뭔가 국민들로부터 이뭐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더 좋은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그 촛불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뭐 이야기하고 지금도 보면 적폐 세력들 뭐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자들의 나라로는 위대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지도자가 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정치적인 자산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끝장 토론 전에 검증부터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정치 자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올라선 안 된다라고 서로 맞받아쳤습니다. 캠프에서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강기정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입니다. 지금껏 문 후보에게 집중됐던 검증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본격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권혁기 문재인 캠프 수석 부대변인은요. 문모닝당 박지원 대표. 아, 문모닝. 굿모닝이 아니라 저 당은 아침만 되면 문재인으로 시작한다 해서 문모닝당. 박지원 대표가 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 뭐 조폭설 다들 문재인 후보 측이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셨지만 후보가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저는 사실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검증이 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보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검증이 과연 질이 높은 검증인가요?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네거티브 전략, 선거 전략 필요하죠. 효과가 있다는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검증을 하자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게이트 국정농단을 보면서 이념이나 정당의 속도 등 가치도 중요하지만 인물 자체의 경쟁력을 봐야 됐다는 국민의 눈높이와 결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시중에 나가도 정말 필란필루들이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야 되겠어 하는 요구가 제 평생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검증의 돋보기를 제대로 들이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이래요. 그 네거티브 검증, 잘못된 검증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예리한 시설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보지만 이런 차떼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뭐 문재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그거를 걸러내는 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높고요. 또한 가지는 정말 검증의 최고봉이 토론입니다. 토론이다. 미국에서 우리가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굉장히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게 토론이 어떤 검증의 정말 어떤 그 최고봉인데 그거를 피하면서 검증을 하자는 거는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장 토론도 하면서 검증할 건 검증하라라는 정성희 위원의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철수 조폭설 팩트 체크해봤는데 안철수 후보 개인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다.